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요함을 보더니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압제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부류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공의를 위해 싸우는 모세를 완벽한 좌절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어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리이까? 처음에 모세는 자신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깨달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고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비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40년 광야에 해당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누구간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는 노력들이 무례한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의해 불이 붙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비전을 갖지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는 오직 좌절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커다란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